우연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이 된 여자. 1950년대 제일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던 윌리엄 와일러. 역대 아카데미 감독상 최다 수상자일 정도로 급이 남다르던 감독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새 영화를 찍기로 결심합니다. 내용은 로마가 배경인 사랑 이야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당시 미국의 국민 배우였던 그레고리 팩으로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여자 주인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캐스팅하려던 여자 배우는 이혼 스캔으로 이미지가 망해버렸고 그레고리 팩 캐스팅에 돈을 많이 써서 유명한 배우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던 와일런 좀 쉬기 위해 브로드웨이로 연극을 보러 가는데 그 연극의 이름은 지지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 역이던 연극이었습니다. 와일런은 그녀를 보자마자 저거다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평생 단역이나 모델일만 하며 가난하게 살아왔던 오드리가 처음 연기해본 연극에서 영화 감독계의 거장의 눈에 들어 영화의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게다가 영화를 촬영하던 중 오드리의 잠재성과 연기에 감탄한 그레고리 팩이 이번 오스카 여우 주연상은 오드리 헵번 거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져갔는데요. 그렇게 개봉한 영화 로마의 휴일 영화는 대성공했고 진짜 오드리 헵번은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뒤에도 오드리는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초대박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의 연인이라고 불리면서 전설이 됐다고 하네요.